펑크한테 많이 갔어요. 내가 저도 물론 뭐 욕을 먹었지만은 그때부터는 이 팔군이 쫓기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의 명령이 일단 38선 남쪽으로 내려오라 했기 때문에 폐주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중공군하고 싸우지도 않고 중공군도 안 보이는데 가지고 있던 보건물자 다 불태워버리고 또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중공군이 미군 지휘부차 몰고 다니고 이런 상황. 그때 중공군 편에 서서 누가 내려오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은 미군이 버리고 간 무기 밟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38선 남쪽까지 내려오는 그때 바로 가장 암담한 상황인데 워커 중장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워커 중장이. 고작 주울동 설동 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는데 그래도 모처럼 이제 반격을 한 것도 한 보로 또다시 기나긴 후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커 중장이 참 안 된 게 이게 한국에 온 게 7월달 아닙니까? 7월, 8월, 9월 방어전 했죠. 10월에 들어가서 우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10월 하순부터 중공군의 기습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공격은 한 제대로 된 공격은 한 보름 했습니다. 보름. 보름하고 온통 수비만 했어요. 수비만. 수비하는 이 사람 성격은 어떠냐 하면 돌파하는 패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파하는 게 이 사람 체질에 맞는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수비만 했어요. 수비만. 수비만 하다가 결국은 12월 23일 날 부대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는 자기 아들이 대위로 있는 그 부대에 방문해가지고 아들 가슴에 은성 무공 훈장을 달아주는 그걸 위해서 이제 지프차를 타고 지금 도봉구죠. 도봉구. 지금 의정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의정부였을 겁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로 쭉 가는데 마주오던 육사단입니다. 육사단. 육사단 3쿼터. 저쪽에서는 이제 후퇴하니까 남쪽으로 차량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쿼터를 모은 사람은 군인이 아니고 군속이었어요. 박모모라는 군속. 이 사람이 3쿼터로 쭉 오다가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선, 그때 뭐 중앙선도 없었겠지. 하여튼 중앙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마주오던 집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때는 또 워커 중장이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시속 한 20km 달리겠다. 그때는 충돌했는데 이게 앞에 뭡니까? 부딪히고 해가지고 차가 바깥으로 넘어지고 운전사도 크게 다치고 병원에 옮겼더니 이미 워커 중장은 죽었습니다. 그때 워커 중장의 부인은 일본에 있었고 어머니가 이 사람이 텍사스 출신, 텍사스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아주 노모한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걸고 아들이 운고를 하고 해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하도 그 미안하니까 그때 우리가 북진하면서 김일성의 그 차, 리무진 차, 소련제 리무진 차를 하나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워커 중장 부인한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워커 중장이 그걸, 워커 중장 부인이 그걸 보니까 자꾸 이것만 보면 자기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팔아가지고. 어떤 자동차 수집상, 수집상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의 그 지갑종 씨라는 분이 유엔 참전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그걸 교섭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한때 서울 어디 여의도만 거의 전시되어 있다가 요새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저 사천에 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워커 중장은 죽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그때 이제 맥아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이 저 워커 중장처럼 저렇게 전선 시절을 위험하게 하면 언젠가는 저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죽으면은
누굴 후임으로 할 것이냐 딱 생각을 해놨어요. 그 사람이 참모차장 리치웨이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후임으로 리치웨이를 딱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리치웨이가 바로 다음날 부임을 했습니다. 전시에 뭐 장군 명령 나면은 뭐 집에 가서 뭐 짐 챙기고 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옵니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미 워커 중령하고 달리 워싱턴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인맥이 있어요. 또 리치웨이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리치웨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아주 용감한 전투의 귀신이니까 이 사람은 워커와 달리 메가드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하고 아주 독자적으로 팔군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해가 사람도 좀 바꾸고 해가 이 폐주하면서 사기가 끊겼던 것을 다시 되돌리고 이래서 3월에 반격 작전을 해서 3월 15일에 서울을 이제 수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이 전사 역사학자들이 쓸 때 아주 그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을 해요. 워커 중장 죽은 게 오히려 잘 됐다. 리치웨이가 그다음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게 아니고 워커란 사람이 사실은 제일 잘 싸운 사람이다라고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을 요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산에 상륙을 했었으면 오히려 그 뒤가 잘 되었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군산에서 상륙한 부대가 대전으로 갔다. 그럼 동시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공세로 이전을 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북한군을 이 대전 이남에서 다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개우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북한군 병력의 한 80% 90%가 그 지역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멸을 하고, 섬멸을 하면은 뭐 평양까지 가는 데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저항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랬더라면은 제일 득을 봤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호남 사람들이죠. 이 호남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하니까 호남이 그때 아직도 적치하가 적치한데 더구나 그 남로당 세력이 하고 있었는데 만세 부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빨갱이들이 보복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양민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양민학살. 지금 통계 보면은 6만 명이, 공산군하고 남로당한테 죽었는데, 6만 명 중에 4만 명이 호남에서 죽었습니다. 5만 명. 그런 게 언제 죽었느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죽었어요. 대부분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양민학살 사건이 호남 전역에서 특히 이 남쪽에서 영광, 영암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북진한다고 거기에 막 비워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워커 중령 이야기대로 했으면 철저하게 이 포위작전을 해가지고 남반부를 섬멸한 다음에 여기로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때는 물론 병력을 통합을 해서 올라가다가 원산 평양에서 일단 정지를 해가지고 방어선을 강화를 한 다음에 중공군 개입하려면 개입하란 말이야. 그 북쪽을 완충지대로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방어선을 펴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 전선이 고착되었을 거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은 뭐 게릴라 전으로밖에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평양까지 우리가 차지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통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작전을 어느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메가드의 이 스팟라이트이 비춰지니까, 메가드를 영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역적 역할을 비슷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게 인물관이란 게 아주 너무 단순해요.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희생시켜요.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균을 희생시켰어요. 원균이는 지금 죽일 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씨들 참 억울한 원씨들. 사실은 원균이 공신이죠. 원균도 충신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임진왜란 이후에 그 조정에서 그 공을 매기는데 세 공신이 1등 공신 세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이순신, 원균, 권율란입니까? 어떻게 역적이 세 사람 이름을 듣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분히 이순신이 난중일기에서 원균에 대해서 금담을 많이 했고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드니까 악역이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원균에다가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순신을 키우고 이런 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아주 잘못된 아주 이거 천박한 인물관이 이런 게 원균도 잘했다고 하고 이순신도 잘했다고 해야 될 텐데 누가 원균을 옹호하면 이순신 숭배자들이 막 화를 내고요. 똑같은 게 맥아더가 이순신이 되고 이 트루만이나 워커 같은 사람은 원균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균 역할. 그러니까 이 워커 중장 돌아가신 지가 이제 60주기가 되고 있습니다. 23일을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전번에 김미진 씨가 그러더라고. 도봉구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봉구 구청장이 뭐 민주당인가 그렇대요. 뭐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봉구청장이 지금 길에 될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야죠. 이렇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면은 12월 23일 되면은 성명서를 하나 내야 됩니다. 이날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생존하게 한 워커 중장이 돌아가신 날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워커 중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워커 중장의 흔적이 다행히 이제 워커힐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 지금 광나루에 있는 워커힐이 5.16 혁명 나고 나서 만든 거죠. 그때 미군들이 다 휴가 갈 때 보니까 일본으로 가니까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한국에 좀 잡아 한국에서 돈을 쓰도록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고심하던 끝에 우리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아이디어로 거기에 미락시설을 만든 것이 워커힐이죠. 그래서 이름을 워커장군으로 하자. 이래서 워커힐이 되어서 워커장군 이름이라 장군이 우리 하여튼 그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 뜻이 있고 그때 지은 워커힐이 그 당시 수준으로는 한국에 지은 가장 좋은 호텔이었고 거기 뭐 프로그램도 아주 좋았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민간인들보다 훨씬 더 안목도 좋은 안목으로 좋은 걸 만든다 하는 게 그 워크힐 건설에서 우리 한 분 보여준 것입니다. 워크힐이 우리나라 관광업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워커 장군에 대한 추모는 그것보다는 더 좀 잘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워커 장군한테. 어떻게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공방 쪽으로 방어전만 하다가 그것도 이 한국 군이 모는 추락에 바치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8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추락에 바쳐서 죽고 24사단장은 한국 사람이 북한군에 팔을 넘겨버리죠.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누가 한국 사람 악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 24사단장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참 한국 사람 나쁘다.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은 본 적도 없고 그런 글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걸 꽁 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미안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죠. 예, 이런 것은. 그래서 막 오늘 하루라도 워커 중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또 많이 그 프레젠터에 왕림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